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TV 고경입니다. 사마천 사계의 역사서 세가 중에서 위광숙 세가 내용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위광숙 세가 3부에서는 위나라 군주 중에서 신하로부터 배반당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위한 두 명의 군주 성공과 헌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위에 올랐다가 쫓겨나고 이후에 다시 복위한 위나라 군주 출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출공은 신하에게 내쫓긴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내쫓겨난 군주입니다. 아버지를 제치고 군주에 올랐다가 아버지에게 내쫓기고 이후에 다시 복위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혈육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세상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간 또는 형제간에 혈육 간의 앙금이 생겨서 불편한 가족관계를 이어가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대를 불문한 혈육 간의 싸움을 보고 있자면 돈이 대체 뭐길래 또 권력이 대체 뭐길래 천륜마저 내팽겨치는지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나라 군주 헌공 다음으로 그 아들 양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양공은 위나라에서 9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양공은 본처에게서는 아들이 없었고 그가 총애했던 첩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첩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위나라의 양공을 이어서 재위하게 되는 위나라 영공입니다.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첩이 태몽을 잘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영공이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위나라의 시조였던 강숙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나는 강숙이다. 내가 뵌 아이가 나중에 위나라 군주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이니까 그 아이가 나커들랑 이름을 원이라고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여인이 꿈에서 깨어나서 곧바로 양공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양공은 자기 본처에게서 아들이 없자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 원을 적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태자의 자리에 올렸고 그 사람이 결국 위나라의 영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나라의 영공은 서자 출신이었던 겁니다. 위나라의 양공이 죽자 결국 그 아들 원이 위나라 제위에 오릅니다. 자, 이 시점에 위나라는 이웃 당진의 진나라의 속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진나라의 진소공을 찾아가서 제위에 오른 위영공이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남쪽의 초나라에서는 초나라 공자 기질이 자기 형 초나라 영왕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초나라 왕의 자리에 올라서 초나라 평왕이 집권한 그 시점입니다. 위나라 영공은 또 집권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무려 42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 영공이 제위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서 38년째, 그러니까 기원전 498년에는 노나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가의 성인 공자가 위나라로 들어왔던 때입니다. 이때 사실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에 오면 자기가 잘 쓰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나라 영공이 겨우 공자에게 자리는 내주지 않고 녹봉만 노나라에서 받던 것과 동등한 선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자와 위나라의 영공은 서로 친한 관계가 되지 않고 이후에 공자는 위나라를 떠나서 다른 여러 제국을 주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공자는 약 14년간 다른 나라를 떠돌다가 다시 위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위나라의 군주가 출공으로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공자 세가 영상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위나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위나라 영공에게는 아들 태자 계위가 있었습니다. 영공은 당초에 이웃의 송나라로부터 남녕남자라 쓰는 남자라는 여자, 아주 미모의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남자라는 여자가 사실 공자가 위나라를 찾아왔을 때 약간 섬신이 있으려다가 말게 된 그러한 여인이죠. 아주 미모가 뛰어났고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기질을 많이 갖고 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었던 남자라는 여자가 자기가 예전 나라인 송나라에 아주 잘생긴 남자 송조라는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영공이 송나라에서 송조라는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중국의 그 위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에서 위나라의 영공을 두고 그 부인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 송조 사이에서 아주 추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위나라 태자였던 괴회가 안 되겠다, 이거 창피해서 죽겠다, 내가 저 서모인 남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 남자를 시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서모였던 남자라는 여자가 태자 괴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영공에게 일러 바치게 되고 결국은 위나라 영공이 자기 아들 태자보다도 이 남자라는 여자를 더 애지중지했는지 몰라도 자기의 아들에게 노염을 품고 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들이었던 괴회가 아버지의 그 살기를 느꼈는지 몰라도 결국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웃 송나라를 거쳐서 당진의 진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남자라는 여자를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해서 위윗나라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진나라에서는 조씨라는 사람이 이 태자 괴를 받아들여서 돌보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영공은 자기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태자 괴를 포기해버리고 그의 둘째 아들인 영에게 나중에 후사를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기원전 493년에 결국 영공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영공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결국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작은 아들 영에게 위나라 군주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거는 아버지의 유언이다 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이 사양을 합니다. 저 대신 형 태자 괴의 아들 첩이 있습니다. 첩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 괴의 아들이 이름이 첩인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영공을 이어서 그 후사로 손자였던 첩이 군주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출공입니다. 할아버지 영공이 나이가 48세에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손자가 제위에 올랐으니 이 손자 첩의 나이가 사실 상당히 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출공이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한편 진나라에서 조간자라는 사람이 위나라 영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위나라에서 도망온 태자 괴가 위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간자에게 도망와 있는 노나라에서 도망쳐 온 양호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끌어모은 다음에 위나라 사람인 것처럼 상복을 갈아입히고 나서 진나라 군주 앞에 가가지고 위나라에서 우리가 왔는데 위나라 임금이 죽었으니 태자인 괴를 데리고 다시 위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행색을 합니다. 이때 진나라의 제후가 접견하고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또 조간자는 자기가 모든 일을 꾸며놓고서 마치 위나라로 돌아가는 태자를 자기가 환송하는 그런 행색을 같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로 잠입해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태자가. 근데 이 위나라의 태자 괴가 위나라의 사람들한테 그 이전에 인심을 잃었는지 몰라도 위나라의
태자가 다시 위나라로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오히려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태자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결국은 태자 교회가 자기 나라 위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숙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오히려 거기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위나라 군대도 다시 물러납니다. 진나라의 대부 조관자가 위나라 태자 교회를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진나라의 조관자가 왜 위나라 태자를 도우려고 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진나라 조관자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돌봐줬으니 이 사람이 위나라에 들어가서 군주가 되면 자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483년 출공이 제후가 된 지 10년차 되는 해입니다. 자, 이때는 춘추 제국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나라가 춘추시대 끝무렵에 좀 힘 좀 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오나라의 왕 부차를 따라다니던 딸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태제였던 백비가 이제 중원의 위나라까지 올라와서 여러 제후들을 모아서 회맹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 위나라 출공에 그 회맹 자리에 늦게 도착했다는 그러한 빌미를 잡아서 출공을 숙소에 가택연금시키듯이 아주 가둬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노나라를 대표해서 그 회맹 자리에 왔었던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태제 백비를 말립니다. 그래서 출공을 겨우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자면 이 위나라가 출공이 사실 뭐 나이도 어렸고 또 국력도 약했기 때문에 주변 강국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무기력했었던 이 출공이 아버지인 태자 괴에게 임금의 자리를 또 빼앗기게 되고 제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있는 아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에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던 태자 괴에게는 원래 누이 백희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 백희는 그 이전에 위나라의 정경이었던 공문자에게 시집을 가 있었습니다. 공문자의 부인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공문자와 태자 괴의 누나 백희 사이에는 아들 공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례라고도 읽는데 공자의 아들과 이름이 겹치니까 제가 공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공회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공문자가 죽습니다. 그때 이 공문자의 부인이었던 백희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외로웠는지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가신 중에서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혼양부라는 사람과 함께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희라는 여자가 자기의 정부인 혼양부를 시켜가지고 자기 동생 태자 괴에게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자 괴를 불러들이려고 정부였던 혼양부를 이용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혼양부라는 사람과 괴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괴가 혼양부를 만나서 딜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위나라로 들어가서 권력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라고 당근 세 개를 던져줍니다. 자, 그 첫 번째 당근이 뭐냐면 이 가신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인데 혼양부를 대부를 격상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근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혼양부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내가 세 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당근을 던져주는데 자기 누나와 불륜 관계인데도 그걸 청산해주고 우리 누나를 정식 부인으로 맞을 수 있도록 자기가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속 세 가지를 합니다. 결국 이 혼양부와 괴가 그런 약속을 받고 서로 단결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혼양부와 괴가 몰래 위나라로 잠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숨어 지내는데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여장으로 변장을 하고 나서 마차를 타고 이 공문자 공씨 일가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 베키를 만나러 온 거죠. 이때 베키는 영공의 딸이자 또 공문자의 처로서 계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 남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굶주렸으니 허기진 배를 딱 채우고 바로 이어서 모반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아들이었던 공회가 위나라에서 재위를 잇게 되는데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는지는 몰라도 아들 계회를 뒷간으로 끌고 가가지고 윽박을 지릅니다. 내가 저 계회를 출공을 몰아내고 위나라 제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몰아는 거죠. 그래서 강요당한 이 공회가 누대라는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모반을 실행하기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공회의 간호였던 난영이라는 사람이 이 반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자기 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로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모반이 일어났다. 공씨 집안 안에서 모반이 계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소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호라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계회가 들어와서 위나라에서 모반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위나라를 탈출해서 피신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호라는 사람은 말을 끌고 가서 출공을 모시고 위나라를 탈출해서 일단 노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이 위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공자 제자가 바로 이 자로인데 자로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때 자로를 여러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공자 제자인 자고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로를 만류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괜히 간섭하지 말라라고 만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자로는 내가 공씨 집안에서 녹을 먹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공씨를 환난해서 구하겠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공씨 집안을 위해서 계회와 대적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자로는 사실 공자의 제자이지만 공자보다 먼저 이 위나라로 들어와서 공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위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도움에 자기가 그대로 보답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로가 공씨 집안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계회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누대에 올라가 있는 태자 계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자께서는 공리를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서로 공리, 공회를 죽인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할 뿐이니 태자께서 용기가 없으시니 만일 내가 누대에 불을 지른다면 공회를 놓아줄 수밖에 다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로가 당당하게 괴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때 태자 괴가 자로의 말을 듣고 함께 따르던 두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자로와 대적해서 싸우게 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창으로써 자로를 쳐가지고 자로의 각근을 끊어버립니다. 이때 죽음을 눈앞에 둔 자로는 군자는 죽더라도 관을 벗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관을 벗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머리카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로는 자기의 각근을 다시 고쳐매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자로가 위나라의 내란에 말려들었다는 그 소식을 접한 노나라에 있던 공자는 제자 중에서 자고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자로는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노노에서도 보면 공자는 자로의 성격과 성품을 보고서 그 이전에 이미 자로와 같은 사람은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미리 합니다. 악유야 부득기사연 이 말이죠. 공자가 자로의 죽음을 미리 예견했던 겁니다. 자로의 이 죽음이 어찌 보면 의로운 죽음인지 아니면 헛된 죽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공자는 이 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위나라 이야기로도 돌아가겠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맹약을 체결했던 공회는 결국 태자 계회를 군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위나라 장공이 되는 겁니다.
아들보다도 나중에 위나라 제위에 오른 거죠. 자, 장공은 제위에 오르자마자 천자인 주나라 경왕을 찾아가서 내가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위나라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뢰는을 합니다. 이때 천자나라인 주나라 경왕도 형식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공은 자기가 위나라 제위에 즉위하자마자 오랫동안 나라 밖에서 고생을 할 때 자기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위나라 군신들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나라의 군신들이 이번에는 장공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때 장공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군신들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깨갱하고 그 생각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공의 그 성질머리 어디 가겠습니까? 장공이 제위에 오르온 지 2년 되던 해, 기원전 479년에 노나라에서는 공자가 죽었을 그 시점입니다. 장공은 그 원한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예마저 축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는 자기 공씨 집안의 위패 그리고 보물들 이런 걸 챙겨가지고 송나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공은 자기가 태자 계위 시절에 한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위하고 나서 이 기록에 보면 뭐 잘했다는 일이 없고 모두 원한 갚는 일에만 일을 했는지 그런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장공이 이번에는 위나라 가까이 성을 짓고 살고 있었던 융주 사람들, 융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융인들을 보고서 이 오랑캐따위가 왜 이렇게 우리 위나라 가까이 사냐라고 하면서 융인들을 공격해서 치겠다 이런 위협을 가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융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당진의 조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계회가 처음에 위나라 군주 장공이 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해준 사람이 사실은 진나라의 조관자인데 장공이 그동안 최소한의 고마움도 표시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이 조관자가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관자가 이 융인들의 부탁을 듣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위나라를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장공이 바로 다시 나라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위나라 양궁의 손자였던 반사를 다시 군주로 세워놓고 진나라가 돌아갑니다. 이 진나라 조관자도 사실 위나라 계위를 도와주면 자기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을 줄 기대를 했었는데 계위가 위나라에서 장궁에 오르고 나서 푸대접한 사람들에게만 원한 갚기에 바빴지 자기를 도와준 이 조관자를 등한시했던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관자가 결국은 이 장공을 내쫓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진나라 군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번에 다시 쫓겨났던 장공이 또 위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 달 만에 군주에 올랐던 반사가 다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이때 되돌아왔던 장공이 이 위나라 대부 석보가 주동이 되어서 혹사당하고 있었던 장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장공을 공격하였는데 이 쫓기던 장공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기가 괴롭혔던 융종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귀한 구슬을 딱 기씨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이 구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회유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기씨 입장에서는 장공이 옛날에 자기 성에서 기씨 집을 딱 내려다보면서 기씨 부인이 머릿결이 너무 좋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공이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씨는 장공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공이 찾아와서 보물 주겠다고 자기 살려달라고 하니 기씨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당신 구슬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는 곧장 장공을 살해해버립니다. 장공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된 겁니다. 참 한심하죠? 장공은 원한만 대갚아주려고 자기 주변에 적만 잔뜩 만들어놓고 결국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장공이 죽게 되니까 위나라 사람들은 다시 반사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군주로 다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위나라가 힘도 없고 약국이잖아요. 그래서 제나라한테 협상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그때서 반사의 군주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영공의 그 아들이었던 기라는 사람을 군주로 세우라고 강압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를 내쫓고 이번에는 제나라가 원하는 기가 위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위나라가 워낙 약체라서 이웃나라인 진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위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위나라 군주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듬해 기원전 477년입니다. 위나라 대부였던 석보가 다시 기를 축출해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노나라를 거쳐서 제나라로 도망가 있었던 출공이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군주의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제위에 복귀한 출공은 이번에는 석포를 내쫓아버리고 그 밑에 석퇴 그리고 대수규라는 사람을 원래의 직위로 회복시켜줍니다. 자, 그 이후로 한동안 이 출공에 대한 기록은 이렇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공도 이 성격이 상당히 괴팍하고 그런 잔혹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공이 아주 무탈한 군주 역할을 하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원전 470년입니다. 이러한 출공이 느닷없이 송나라로 도망쳐서 잠적을 하게 됩니다. 출공이 위나라를 도망간 이유는 저자성사라는 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회석상에서 병 때문에 자기 발을 싸매고 올라왔는데 그 발을 싸매고 연회석상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 출공이 저놈 발을 잘라버려라 라고 아주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출공이 남씨라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읍도 빼앗아버렸고 또 사구에 있었던 해라는 사람의 직책도 박탈시켜버리고 또 공문의자라는 사람의 마차를 진흙탕에 처박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장인들의 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혹사시켜서 일을 시켰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공은 다시 등극한 이후에 자기 주변인들에 대한 학대와 잔혹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이 출공을 공격을 해가지고 출공이 송나라에 있는 지역까지 도망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 출공의 행각을 가만히 보면 부전자전인지 몰라도 자기 아버지 장공과 닮아도 꼭 닮았습니다. 출공은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 나라로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월나라하고 송나라에서 가까운 성서라는 지역으로 가서 월나라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당시에 이제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구천이 사실상 어떤 그 나라의 살림, 그 다음에 와신상담이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오나라, 부차의 오나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군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원에서는 이제 월나라의 구천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나라의 애공도 대부들 사만에 의해서 아주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월왕 구천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나라나 위나라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월나라에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469년 노나라의 속선문자라는 사람이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월나라, 송나라 등하고 만나서 출공을 다시 위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나라 내부에서도 공손미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손미모는 영공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자 영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공손미모가 출공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공이 성서라는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위나라 대신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위나라 대부 중에서 조사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친의 묘를 또 파헤쳐가지고 죽은 사람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불태우는 일도 저지르고 뭐 이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손미모는 출공이
원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위나라를 계속 괴롭히니까 차라리 우리 출공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괴롭힘을 끝내자라고 위나라 중신들을 설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나라 중신들이 그런 출공을 받아들이자고 동의하겠습니까? 결국 공손미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공은 감히 위나라로 들어올 생각을 갖지 못했고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기원전 469년 영공의 또 다른 아들 도공을 군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출공은 초기에 12년 동안 제후로 있었고 또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도망간 이후 다시 돌아와서 그 뒤로 또 9년을 제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한 21년 동안 위나라의 군주로서 제의를 했는데 결국 위나라의 신하들한테 쫓겨나서 도망쳤다가 귀국도 하지 못하고 원나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위나라 영공이 송나라에서 미모가 좋다는 남자를 데려온 것이 그게 사단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 계에 그리고 그 손자 첩간에 부자간에 아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위나라는 도공의 손자 소공 때 이르러서 그러니까 기원전 약 426년도에 와가지고는 위나라 국력이 완전히 쇠락해졌고 결국 당진 진나라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조한위 이 삼진의 나라 중에서 조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로도 위나라는 내란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자, 소공의 공자였던 미가 소공을 시해하고 회공의 자리에 오르고 또 회공을 또 공자 태가 시해하고 신공이 오릅니다. 신공 이후 아들 성공이 오르고 그 아들 성우가 다음 임금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성우 때 우리가 잘 아는 상왕 공손왕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가서 진나라의 효공을 도와가지고 변법을 시행해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게 되죠. 위나라가 엉망이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나라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위나라는 사실 이때 그 자기도 공에서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후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성우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아들 평우에서 이어 바로 사군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후도 아니고 지위가 더 폄하돼가지고 그냥 군입니다. 사군. 자, 사군 뒤에 회군. 그런데 이 회군이 이번에는 삼진의 그 위나라에 갔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자, 위나라에서는 왜 살해를 시켰느냐? 사군의 동생 원균이 위나라 제후로 삼게 되는데 이 원균이 위나라의 사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위를 위나라의 군주로 세운 거죠. 이때 서쪽의 진나라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더 진출을 해서 이제 예전 위나라 땅을 다 차지하고 위나라 군현 중에 하나인 동군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이제 위나라 땅도 진나라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명분만 남은 거죠. 원군의 아들 군각이 위나라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진나라가 이미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진나라의 진시황이 황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뒤에 이 진나라 황제 2세 호해가 결국은 위나라의 군각을 폐위시켜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그 뒤로 제사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나라 초기에 위강숙에 의해서 세워진 위나라 역사 이야기입니다. 참 길죠? 무려 약 8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끝끝내 버텨 오다가 이 시점에 망한 겁니다. 약소국이었지만 참 오래도 버텨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기름은 뭐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위강숙 세가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위나라 3부 때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위나라 선공의 아들 태자급슨 서모였던 성강이 낳은 아들 이복동생 삭 때문에 아버지 선공의 미움을 받게 되어 죽었다. 그리고 당진의 진나라의 헌공의 아들 태자 신생은 서모였던 여의의 모략 때문에 아버지 헌공의 미움을 받고 죽었는데
이 태자 두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진정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오늘 이야기 속의 장공과 추공은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또 이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으니 누구는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해서 죽었고 누구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사마천은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위강숙 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총 4편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나라 역사가 아주 뭐 굵직굵직한 건 없지만 참 세세하면서도 참 구질구질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나라가 약국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위나라 위강숙 세가를 마치고 다음 편에는 사마천 사기 세가 송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는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사람들과 은나라의 미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번 송세가 편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